롯데를 나오셨는데 거기서 롯데 남학생들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유명하신 분이고 또 국회에도 의원도 부담하지 않으셨고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여러분 더 길게 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말씀 듣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들려드리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말씀 같이 들으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요새 보고 강경 발언을 한다 보는데요. 뭐 이 시대와 상황이 저를 강경 발언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잠자다가도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우리 뉴스나 나라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국가 몰락의 위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근 기사만 해도 결국 버스 대란 어떻게 막느냐 결국 버스역을 돌려주고 우리 세금으로 막습니다. 곳곳에서 뭐가 부족하다 어쩌다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은 이 정부의 이 정부 쌈짓돈이 되는 뉴스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돈이 ATM기냐 국민 돈이 ATM기구나 ATM기에서 뽑아내듯이 우리 돈 뽑아내서 나눠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국가 몰락의 위기라고 하느냐 저희가 너무 그 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사실은 요새는 그 이야기들을 안 하지만 소위 진보 좌파 쪽에서 늘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얘기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많은 그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 베네수엘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석유 자원으로 인해서 잘 살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원래 콜롬비아랑 같은 나라에다가 이렇게 분리될 때 콜롬비아보다는 베네수엘라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 것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쪽 한 축. 그 다음 뭐냐 석유 회사를 국영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석유회사는 미국계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국영화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석유는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정제할 기술이 떨어지면서 지금 석유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일값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국영화로 인해서 기술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엊그저께 보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죠.
문재인 케어 하잖아요. 문재인 케어에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돈이 이제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고갈이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이 고갈됩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2009년에 원래 그 전에 2003년 4년에는요 연 18%씩 경제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10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28.8% 한 해 30%씩 까먹는 경제성장이요. 지금 전 국민의 700만 명이 긴급 구호를 받아야 되는 상태이다 라고 UN에서 발표했습니다. 24% 되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7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망하는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망하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과격하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과격할까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 뭐 좋죠. 우리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이렇게 되다가 언제 베네수엘라 보이 날지 모르지 않느냐. 금년 1사분기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영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 시코드가 바로 국영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크게 다르지 않느냐.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사장도 국민연금이 임명할 것이다. 그게 먼 나라의 얘기일까요? 이번에 국민연금이요. 많은 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도표 던지고 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아 이번에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에 우리 경영권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기업에 있어서 문제는 경영권 방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영화의 길과 어찌 다르다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엄밀하게 보면 다르죠. 그러나 그 방향이 같다는 거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 몰락의 위기라는 것이 베네수엘라 저도 처음에 몇몇 우리 뭐 당의 의원님들이나 몇몇 학자들이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면 아 그 설마 근데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경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믿기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요. 이제는 저 뭐 예전에는 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잘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였어요. 항상 우리 뭐 시장에 가거나. 근데 요새는 붙잡고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붙잡고만 우세요. 저를 보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려주세요. 국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시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 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같이 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좀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 가끔 좀 시원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좀 고집이 참 세십니다. 진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뭐 요새도 이번 주 내내 메시지를 외우시는데 계속 아 통계와 현실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통계보다 더 나쁘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몰락의 위기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경제 파탄의 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 파탄의 위기고요. 또 하나는 헌법 파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 파탄의 위기는 저는 경제를 망친 3대 악의 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요. 두 번째가 포퓰리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고 그리고 주 52시간이 매우 경직적으로 인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실상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 높아서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임금을 올렸을 때 과연 과연 우리나라 물건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임금을 올려줬을 때 결국 기업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서강학파와 학현학파의 논쟁이다 해서 지금 서강대학교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다운턴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 총생산 중에서 이 노동이 차지하는 분배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잘못 넣었다는 부분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한 잘못 설계된 정책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는 뭐든지 최악, 사상 최고, 뭐 그다음에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발표된 것이 실업률이 최악이다라는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통계 작성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도 못 열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뭐 자영업자 폐업 수준까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사실 굉장히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2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52시간으로 잘라놓으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더 못하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자유도 안 주는 그런 52시간의 경직적인 그런 규정 적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경제정책이고 뭐고 이게 좀 이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뭐든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이 정책으로는 도대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경제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고치시니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지금 하는 거는 아 이렇게 빨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걸 어떻게 끝까지 좀 막아볼까. 이게 참 저희의 정말 어떻게 그걸 좀 막느냐, 속도를 좀 늦춰보느냐가 저희가 지금 절대절명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3월에 지난 3월에 이제 국회를 열긴 열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전부 다 통과하겠다고 저 여당이 벼르는 법은요. 다 보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들인 거예요. 상법, 공정거래법. 정말 국회 열어서 그런 법들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끝까지 정말 그걸 막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반기업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스튜어디시 코드 같은 거, 뭐 또 그 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정말 이, 다 무서워서 말씀도 크게 못하신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뭐 투자 안 하시잖아요. 작년에 해외 투자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정부의 반기업 정책, 친노동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이 정부의 채권자인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민노총과 절연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이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기업 정책이 한 틀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뭐 포퓰리즘 정책은 현금 살포 복지 정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되어야 되고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 나눠주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복지 정책의 예는 아니지만 현금 나눠주기로 끝나는 것이 일자리 정책만 해도 이거는 복지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만 해도 2년 80조 썼는데 일자리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80조를 우리 국민 한 명당 나누면 얼마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이미 파탄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게 굉장한 걱정입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고 우리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대기업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삼성 반도체만 해도 지금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고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3년이냐 5년이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암울하고 이 시점에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혁신 성장은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기업적이고 규제하고 정부가 다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말로만 하는 혁신 성장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몇 가지 규제를 풀어준다고 과연 될 것인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뭐 데이터 사용을 풀어준다 그것만으로 될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확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주고 결국은 반기업이 아니라 친기업적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이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뭐 그동안은 386에 얹혀 계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386 그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런 이 좌파 이념의 이념에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연 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매우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의 용감한 관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도 저희한테 이 경제 관료들이 와서 추경해달라고 막 그래요. 추경 예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 재해재난 추경 얘기했는데 재해재난 산불 추경은 추경 중에서 900억 들어있습니다. 6조 4천억에서 거의 없는 거죠. 말만 재해재난 추경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총선용 추경이고 역시 돈 나눠주는 일자리 예산이고 전부 그걸로 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감한 관료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이 경제정책 이 기조를 그대로 갔을 때 과연 대한민국 미래가 있을까 경제 파탄이라는 거죠. 뭐 안보 파탄은 김창준 이사장님께서 자주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판문점 선언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을 딱 읽어보는 순간 북한이 해야 될 일은 모두 선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두 의무로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판문점 선언 내용. 결국 이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 우리는 안보 무장해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했고
결국 그에 따라서 이자 나타난 것은 결국 우리의 무장 해제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저께 미사일 두 발 쐈는데요. 지금도 국방부는 분석 중입니다. 첫 번째 건은 발사체고요. 두 번째 건은 미사일을 이야기했는데 탄도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 국방부는 일단은 탄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탄도 미사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결국 분석한 것이, 언론에서 분석한 것이 러시아제 이스칸다르 미사일급 미사일이다. 그거와 유사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지금 그것도 우리 지금 미사일 체계로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좀 그걸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미사일 체계로는 방어체계로는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굉장히 저고도로 날리고 그 다음에 사거리 자체가 고무줄 사거리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사실상 방어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이제 뭐 어떻게든지 축소시키고 어떻게든지 뭐 국민들 안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안보 파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 그동안 이제 국방백서에 여러 가지 뭐 누가 개정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DMZ의 이제 그 GP 파괴한 곳을 한번 방문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GP 파괴하고 우리가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못 띄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DMZ 있는 부분에.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어떤 방어 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군 장성에 하는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방부는 다르잖아요. 안보를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맞을까요?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될 텐데 이 스타 별을 단 장성의 답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이 정신무장의 상태는 안보무장해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국방부의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안보무장해제, 결국 이 안보 파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아시다시피 결국 북한과의 우리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북한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왜 식량 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식량 주겠다고 하는데 더 받고 싶은 거죠. 북한이. 결국 식량 같은 거는 안 된다. 개성공단은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 하자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힘의 우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걸 내주고 그리고 나서 협상하자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을. 그래서 결국 1년 내내 평화를 얘기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이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시는 걸로 이제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6월 초에 한번 오시고 이제 6월 말에 이 일본 오시고 이제 G20으로 오는데 두 번 다 안 할 뻔 하던 걸 이제 억지로 지금 6월 말에 아마 엊그저께 백악관에 누가 들어가시는 사진을 보고 얘기가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한을
하더라고요. 네,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항상 부러운 거죠. 우리는 미국까지 날아갔는데 단독 회담 시간이 5분이고 뭐 일본하고는 골프 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부러운 거죠. 근데 저 우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결국 한미 동맹이 사실상 와해에 가는 수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도 해서 미국 쪽에도 자주 갔었고 미측에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미국 쪽에서는 우리의 어떤 운정권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밝혔던 것이 2월인데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는 우리 당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당만 왕따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당만 무슨 전쟁군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 당만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줄을 그러고요.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낸시 펠로시도 결국은 너희들 1년 동안 해서 무장해제만 더 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생각의 차이 그때 이제 비건 대표가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같이 갔는데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딱 하는 말이 한마디 드리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막 야단치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좋은 말하고 사탕 주면 애 어떻게 되겠느냐, 애 교육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 말에 아주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장인데요. 비건 대표가 높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그 말에 정색을 하고 이제 부장관 나간 다음에 부장관이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것 같아요. 부장관 나가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 미국과 공조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북한과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 보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미국 측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뭐 미국의 대부분의 저는 주류 정치인이나 메인스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 주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경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저희 우리 하원 의장이었던 누구죠? 이름 갑자기 생각나요. 폴 라이언. 네, 폴 라이언을 그저께 잠깐 만났는데요. 이제 폴 라이언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메인스트림이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북한 미사일을 쏜 이후에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미사일 방어책을 다시 보자. 또 전작권 전환 너무 서두르지 말자. 라는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장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 파탄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 정부의 기조는 한미일 삼각축보다는 남북러, 남북중러 이쪽으로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 내에 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쉽게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에 좀 더 한미동맹과을 중요시하는 자유우파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미국에 주는 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이런 와중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헌법 파탄입니다. 헌법 파탄은 뭐냐?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헌법 개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헌법 개정의 내용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큰 개념 중 하나가 토지군 개념 교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막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막 말을 바꾸긴 했지만 원래 내놓은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앞에 어떤 걸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헌법 파탄의 길로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있었던 것이 최근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저희가 그때 후보가 좌파 독재타도 헌법 수호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좌파 독재라고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쪽에서 왜 좌파라 그러냐, 왜 독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파입니까? 좌파죠? 우리가 우파정당입니다. 왜 좌파라고 하느냐? 경제정책이 좌파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득을 늘려서 투자가 늘어서 성장이 간다? 좌파실험비정책입니다. 왜 좌파라고 그러느냐? 경제정책에서 퍼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포서, 현금 살포서 국지정책을 합니다. 좌파입니다. 또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게 다 좌파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니 좌파를 좌파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요. 아 좌파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없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라는 것이 저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좌파로 규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좌파라고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아니 그러면 우파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가 독재라고 했는데요. 다른 게 독재가 아닙니다. 독재라고 그러면 이번에 KBS 기자와 대담하다가 독재 얘기 나왔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엄청 공격하는 거 보셨죠? 독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 표현하다가 그냥 비슷한 뜻인 줄 말했더니 그게 뭐 욕인 줄 아는 거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독재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독재라는 게 누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독재인가요? 누가 처음부터 독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과 비난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언론 장악해서 언론들이 비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최근에 KBS 대담에서 그 독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 물어본 기자를 공격하고 이런 것이 바로 독재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선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촛불 민심으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그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좌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진토가 여러 군데서 나온다. 근데 그 끝판왕이 최근에 그 국회에서 있었던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강의가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좀 재밌어요. 선거법 잘 아시, 선거법 내용을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다는 걸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 선거법이요. 정말 어렵잖아요. 선거법 안에 수학 공식이 6개 나옵니다. 일단,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를 원래 지역구가 250명인데 225개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75개로 비례대표를 늘려놨습니다. 비례대표의 절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이 뭐냐? 정당 득표율이 30%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이 50명이라면 50명 곱하기 30% 해서 15명을 배정하는 게 비례대표제인데요. 그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이 30%다. 그러면 300명을 중심으로 해서 90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뭐 80명이 당선됐다면 10명을 줘서 90명을 채워라 이런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게 매우 쉬운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의당이 보통 이렇게 적게 받을 때는 6% 이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 한 10% 가까이 받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10%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하면서 절반만 하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이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6석을 갖고 있는데요. 비례대표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20석이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국회에서는 20석이 되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늘 150석이 넘을 수 있는 구조이다, 절반이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당명부 투표를 자유한국당에 했을 경우에는 또는 민주당에 했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몇 개 못 받습니다. 이미 지역구에서 우리가 30% 정당투표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90명을 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한 석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정당명부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당에다 한 거는 비례대표를 못 받고 정의당에 한 것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이런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 대학 저기 헌법재판소 2002년 판결에 지역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역구에 투표한 거를 합쳐서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성격이 다르다. 근데 이것도 비례대표 명부에다 투표한 거를 지역구 의원 수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동형 선거구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기 법이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섭단체가 되면요, 지금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올릴 때는요,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국회법보다 우선하는 게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우리 다선 의원한테. 왜 국회법을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국회는 법보다 우선하는 게 합의다. 법에 뭐 예컨대 숙려기간이 20일 있어서 20일 있다가 법안을 올려야 됩니다 해도 합의에 의하면 그 다음날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국회다. 그래서 남자가 애 낳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국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의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의 정책이 왼쪽으로 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당이 동의를 해야지 법안을 올렸다면요. 정의당이 원하는 걸 사실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저는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또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직 교섭단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한 클립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재인 선거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절반 이상이 돼서
대한민국을 좌클릭되기 때문에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뭐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 그렇죠. 왜? 검찰은 그들이 보기에 항상 끝까지 충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말은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 우리 국민들 시원하잖아요. 높은 놈들 잡아받는다니까. 근데 고위공직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들만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도 그들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공수처의 검사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수사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찍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공수처는 또 왜 누가 있냐? 역시 위헌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행정기관인지 무슨 기관인지 기관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기관 설치에 있어서도 위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왜 패스트트랙으로 되는 거냐. 패스트트랙 논의의 시작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그냥 놔두면요. 우리가 합의 안 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새로운 걸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뭐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270일이 지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놓은 법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막겠다고 저지한 것이고요. 강한 저지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는 했지만 이것을 다시 원천 무효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대로 하다 보면 대한민국은 이 좌파적인 성격의 이 성격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좌파 정부가 계속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내년에 우리 총선의 목적이 뭐냐, 물론 승리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정말 이 선거법대로 하다가 우리 개헌 저지선도 못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통해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금 이제 그래도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사보임을 앞장서서 바른미래당의 전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이번에 원내대표를 교체가 됐습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 출신입니다. 그 재선이지만 사실상 이제 곧 보궐선거로 19대 때 들어오신 분이신데요. 제가 그 당시 공동 선대위원장을 해드렸습니다. 제 옆에 반납되었어요. 웬만하면 얘기해. 쟤는 그냥 시뚝따고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아까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자주 소통해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왼쪽으로 더 한 클릭 두 클릭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있어서 크게 보면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헌법을 채택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지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왜 싸우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잘 싸웠어라고 하시는 분도 많죠. 사실은 우리가 저희는 그냥 지금 그러한 불법 사보임에 의한 여러 가지 과정이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저지하는 거였습니다. 저지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빠루와 이제 뭐 해머 이런 걸 들고 왔는데 저희도 증거를 다 체증했습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 당 남자 의원님들이
하나는 그때는 몸싸움의 시대 아닙니까? 눈물 계시던데 몸싸움하면 100점 100패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물리력으로 저지한대요. 그래서 뭐 그 전날 막 회의를 해요. 뭐 어느 상임위는 뭐 무슨 이렇게 본회의장의 복도가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뭐 이렇게 1, 2열로 가고 뭐 어느 상임위 1로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맨날 실패하는데 그때는 의장 단상을 점거해야 되는데요. 딱 한번 저희가 먼저 가서 점거한 적이 있었어요. 딱 한번 점거를 했는데 좀 있다가 민주당의 모 의원들이 그 전부 다 386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몸을 날려서 확 날라오면 5분도 안 돼서 쫙 없어져요. 5분도 안 돼서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발 몸싸움 한다 말씀 좀 하시지 말라고. 근데 그때 정말 저희가요. 앉아본 곳이 없습니다. 국회 의장방에 가서도 자보고 뭐 법사위원회의실에서는 한 달이나 거의 한 15일 잔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근데 본회의장에서도 자고 하는데 제일 나쁜 데가 자기 나쁜 데가 본회의장이에요. 밤새 불이 잘 안 꺼지고요. 카메라 언제든지 2층에서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은 경사져서 편안하게 누울 데가 없습니다. 보통 회의장은 이렇게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3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같이 국회에서 주무셨습니다. 전원이 첫날은 로텐다홀에서 또 둘째 날은 우리가 회의장을 나눠서 3개 회의장에서 나눠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의안과 앞에서 새벽 4시까지 싸우면서 결국은 저희가 문 4개 중에서 4개를 모두 차지하는 승리로 끝나기도 했어요. 제가 농담 반으로 우리 의원님들 저 머리는 원래 좋으신 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훨씬 능력은 있다고 제가 늘 민주당보다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이 몸싸움에서도 지지 않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 4개 중에서 원래 한 개는 저희가 뺏겼었다가 나중에 4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절박하게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같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자유한국당 믿을 수 있어 이런 퀘스천 마크를 많이 다십니다. 또 아직도 우파 내에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전제조건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국가 몰락의 대위기 속에서 우리 우파의 작은 차이를 넘고 그 우파의 신념과 가치가 중도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감동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퇴보하는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보태셔서 우파가 하나로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을 밝히긴 참 어려운 위치인 목사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현경 그 당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지지합니다. 30대 소유 사진 올렸길래 저는 아까 식사를 하면서 이 30대 사진을 언제 때 사진을 올렸나 했는데 실물이 똑같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사진. 저는 이제 그 지금 문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촛불 민심을 통해서 문 정부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촛불 지금 이제 그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NAP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적 소수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맞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저희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양성평등을 성적 소수자 NAP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양성평등에서 양자만 싹 빼버리고 성평등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섹스,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이 섹스 칸도 젠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성적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미명 하에 성적 다수자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제도 보니까 뭐 젠더 폭력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라고까지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나 의원님의 의견 또 재정당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문정부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안보 헌법에 대한 비판들을 하셨는데 그냥 일방적인 비판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 경제 정책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개인에게 자유를 허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반시장적인 이 경제 정책을 걷어내는 것 왜냐하면 뭐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뭐 그리고 국민부담연금 3법 이런 걸 중점 추진 법안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은 일단 이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한 분야죠. 또 그 밖에 이 최저임금 구조,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 일정 부분의 캡을 씌우는 것까지 해서 주유수당을 조정하는 것까지, 국민부담 경감 3법은 뭐 지금 공시지가 굉장히 올라서 아마 재산세도 많이 내시고 형평성도 없고 굉장히 자유적입니다. 공시지가 부분을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이 장기 보유 노인 세대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 이런 등등입니다. 뭐 이 교계에서 이제 이 동성혼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동성혼 금지 부분을 서명운동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해서 우리 나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잘 몰랐어요 사실. 네. 네. 오늘 그 사실 그 3파탄, 경제파탄, 안보파탄, 헌법파탄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 쉽고 예도 아주 적절하게 주시는 것 같고 아주 정리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아 역시 서울법대 나오니까 역시 너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환불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24시간씩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황 대표가 한 20, 30명씩 되게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 대부분 황 대표를 지지하고 또 자유한국당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역시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많이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밤에 아침 일찍에 또 이제 해장국을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또 행사를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7시에 해장국을 차갖고 24시간 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 둘만 먹으니까 PD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 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생각보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 그 행사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 이게 실제로 서민들한테 미치는 게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뭐, 갑자기 많이 올려가려고 아니면 주 52시간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은, 아,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왜곡되게 되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엔 이번 2년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좀 더 대안을 좀 자유한국당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주성 문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주 52시간을 강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들을 다시 이제 폐지하겠다 하는 거를 넘어서,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럼 이런 것들이 오고 또 국민들이 지지하게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자도 커지고 적어도 좀 못 사는 사람들 한 만 원 정도는 한 시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만약 집권을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약 혁신 성장을 하겠다, 뭐 4차 산업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다시 우리가 뭐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GDP가 올라가면 복지도 결국은 중복제를 하다 조금씩 복지를 늘려야 될 텐데 지속 가능한 복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구체적인 좀 대안을 좀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안보 문제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재와 압박이 가장 좋은 비핵화 방안이라고 하더니 다시 지금 와서는 제재를 완화해야만 비핵화가 잘 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여야가 서울에서 상호 합의해야만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설경 집권하더라도 저쪽 얘기로 같이 듣고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건 제안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비핵화는 지금 이제 핵을 완성하고 매우 중대한 지금 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2, 3년 안에 해결 안 되면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도 다 놓친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진보적 정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수 정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진보 정권이 있을 때 모든 게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젠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어야 되고 저희가 노동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산업의 시대가 바뀝니다. 4차 산업 시대로 가면서 이 노동개혁 문제,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노동개혁과 규제개혁만이 미래의 어떤 미래 산업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아젠다로 잡은 거는 맞았습니다만 사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약했습니다. 제가 처음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두 번 떨어졌잖아요. 세 번째였습니다. 이 여성이 뭐 하나 하려니까 좀 쉽지 않네요. 어쨌든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인데 제가 그때 20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처음 한 원내대표 선거에서 했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였는데, 국회의장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거하고, 국회의장 우리가 다 합치면 우리가 일당이었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입법부 권력이 그냥 한 분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박근혜 정부의 아젠다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기 때문에 환노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해서 실질적으로 의석수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환노위에서 위원수를 가져와서 노동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는데요. 제가 안 됐는데요. 국회의장 뺏기고 환노위는 5분의 3상임위를 만들었어요. 저쪽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의 2가 되었고 판노이에서 소위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상정되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저한테 너무 속상하게 노동개혁과 이게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환노이를 그렇게 해놨을까 어쨌든 저는 앞으로의 미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뭐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하려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개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이라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노동개혁을 하십니다. 진보정부는. 왜? 노동 그래도 그들이 있을 때 노동총이나 한국노총의 반발이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정권은 뭘 해야 되느냐. 결국 통일의 아젠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국민들이 아 안보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 북한과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통일의 기초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통일정책은 사실은 정권과 상관없이 합의된 통일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와서 그것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 전체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통일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 계속 제재를 뭐 최대한 했다가 다시 확 풀어주는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북한 정권에게 끊임없이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있지 않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인데요. 저희 청년 정책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죠? 청년들이 많이 힘든 거라 그리고 이제 기업이랑 산업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어떤 산업을 좀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면 좋겠는지. 청년 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같이 엮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 문제는 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일단은 청년 일자리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청년이 일자리 못 구하고 안정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뭐 저출산의 위기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뭐 다른 경제 위기 때문에 저출산 위기를 안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출산 위기가 매우 큽니다. 그게 청년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은 일자리라고 봐요. 결국은 먹고 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청년 주택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청년들한테 뭐 임대 주택은 어떻게 해주겠다. 뭐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뭐 다 자녀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거의 핵심은 역시 기업이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좌파 경제 정책으로는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미래 먹거리는 결국은 뭐 아주 이제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 4차 산업에서 이게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출발이 늦어졌는데요. 좋은 인재가 우리나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미래가 있는 부분은 역시 바이오 의료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는데 규제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는 기득권자와의 어떤 기득권의 극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뭐 최근에 택시 카풀 또 이제 타다 갖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근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기득권자들에게 어떻게 그 기득권을 보호해 주면서 또 그 거기에 맞는 어떤 페이버를 주면서 그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잘 사회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고 그것이 정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결했다면 결국은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신의 페이버, 예컨대 뭐 택시업계라면 나중에 이제 저 무인자동차의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인자동차에 면허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런 굉장히 합의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셔서 우리 지금 빨리 나가서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 네. 찍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수비 저 감사 시간 관계상 빨리 이동 좀 하겠습니다.